오늘은 지난번에 언박싱을 했던 블레드킹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블레드킹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뿌리가 정말 예쁘게 많이 난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홍화분에다가 블레드킹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조금 높게 하고 가위로 미리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마사를 올려주고 가운데에다가 뿌리가 나온 블레드킹을 얹혀주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가운데에다가 살그머니 얹혀주기만 하면 블레드킹 분갈이는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레드킹을 분갈이를 했답니다. 블레드킹이랑 분홍색 화분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드킹 분갈이를 했고요. 이번에는 송리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블레드킹이고요. 송리엄 분갈이는 밑에다가 휴가토를 물 빠지기 좋으라고 휴가토를 깔고 많이 놓고 가운데만 조금 봉긋하게 놔두고 가위는 마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미리 해주고 위에다가 살짝이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송리엄 분홍색 뿌리가 많이 난거 보이시죠? 예쁘죠? 뿌리가 너무 예쁘게 났습니다. 송리엄을 여기에 가운데 잘 얹혀주기만 하면 송리엄 분갈이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적심한 양진을 심어보겠습니다. 양진은 적심한 제가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 겨우 뿌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양진을 오늘은 심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많이 난거 보이시죠? 분홍 뿌리가 많이 났답니다. 얘는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라이를 제가 2분에다가
합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합식을 해보겠습니다. 넓은 깔창을 깔고 뿌라타 가지고, 안 그러면 분이 너무 무거우니까 초밥으로 이렇게 많이 좀 깔겠습니다.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아이들이 뿌리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에다가 열아이를, 이렇게 뿌리 난 아이들을 잘 올려놔 보겠습니다. 어떻게 놔야 어울리면서 예쁠까요? 근데 얘들은 이름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에 가운데 네 아이, 가운데 네 아이, 가우로 세 아이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세 아이, 앞에도 사이사이에 세 아이, 이렇게 해서 열 아이를 뿌리 보셔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죠? 귀여운 뿌리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세 아이, 요렇게 세 아이, 요렇게 해서 열 아이를 합식을 했답니다. 블러드 킹, 송미엄, 이번에 분갈이한 아이들입니다. 블러드킹, 분홍화분에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있는 예쁜 분홍화분에다가 블러드킹을 심었답니다. 양진이랍니다. 양진은 입장 가장자리가 빨갛게 선으로 둘러져 있는 예쁜 양진이랍니다. 양진 예쁘죠? 송미엄이랍니다. 송미엄은 블러드킹이 사장님이 보내주셔야 하는데 20일이 넘도록 빠뜨리고 안 보내주셔서 여러 번 독촉을 했더니만 사장님이 블러드킹이 올 때 미안하다고 송미엄을 하나 더 보내주셨답니다. 송미엄은 연한 분홍색 분에 이렇게 꽃 모양이 있는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를 했답니다. 송미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열나이 셋으로 제가 들여왔는데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쓰던 그릇, 옛날 옛날 그릇이랍니다. 일본 도자기, 옛날에 정말 좋다고 샀던 일본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를 그릇을 쓸 일이 없어서 제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화분으로 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뚫는 과정에 너무 시끄러워서 아파트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 뚫을 것 같아요. 뚫을 수 있는 그릇들이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아파트가 완전히
울려서 다 깨워주는 줄 알았어요. 11아이를 이렇게 심으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이 하나도 이름이 똑같진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름이 다 같아 보여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잘 자라면 각자의 모양이 나오면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어지지 않을까요? 작은 아이들을 보고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면 고수님들 제게도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누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별이 다육 놀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